됐다. 요즘 보면은 이쪽 라인 지금 대세잖아요. 이쪽 라인이 1창 쪽 가가지고 여기 1창 여기 잡고 이거 잡고 이거 잡고 여기 잡은 다음에 여기 싹다 터는 약간 그런 루트가 요즘 대세잖아요. 근데 요즘 이게 유행이다 보니까 힘들어. 경쟁이 빡세요. 근데 오히려 요즘 이쪽 루트가 요즘 한가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쪽 루트가 사람이 많다라는 기준으로 저는 중앙 라인이랑 여기 먹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지? 로그 애들? 대신 조금 빡셀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쪽 산쪽 라인에서 중앙 로그랑 2창 라인 먹는 것좀 알려드릴게요. 털 데가 있냐고? 털게 뭐가 있냐면은 로그 애들을 털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장 파밍하기 좋은 루트예요. 와, 드디어 제격 자리졌다. 웬일이야? 미쳤네? 그래, 줘야지 이제. 자, 여기서 가기 전에 항상 여기서 지켜보다가 가야 돼요. 여기가 유저 스폰 구역이라서 보고 가야 됩니다. 오거나 아니면 반대편으로 갈수 있어요. 둘중 하나예요. 좀 기다렸다 가봅시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로그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거지. 탈콥에서 변수라는 게 없을 수가 없어요. 가다가 PMC 만나가 죽을 수도 있고 이런 거라. 근데 사람들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막상 하수구를 도착을 했었을 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런 거를 알려드리는 거라서 그거를 확실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로그 잡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는 거죠. 일단 애들이 안 보이는 거 같으니까 작업 좀 할게요. 자, 일단 막 돌아다니죠. 애들 막. 그 전에 중앙에 일단은 중앙 헬기 쪽에 애들 있는 거 확인했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옥상 먼저 잡아야 좀 편안해져요. 중기건축 먼저 잡아놔야 다른 거 하기가 더 수월해지기 때문에 일단은 중기건축 먼저 잡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디 있었죠? 편한데 여기죠. 여기 나무 딱 하나 있는데 여기에 사이로 딱 보면은 일단은 여기까지는 없죠. 여기서 2창 쪽 노려야 되니까 250 맞춘 다음에 앞에 주기건축 네,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3창 쪽에는 100m 잡고 중기건축 잡고 있을 텐데 여기 있죠. 아, 못 잡았다. 까비. 맞죠? 이게 조금 3창 라인은 조금 불편해요. 어디 있다. 앞에 있는 거 보였죠? 천천히 보면 나오거든요. 됐죠? 이러면은 바위에서 고개를 내밀어도 됩니다. 고개를 내밀고 저기 앞에 보이죠? 여기도 있고 애들 보이고 250 맞춘 다음에 일단 옥상부터 다 잡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 로그 하나 잡았고 줄 잡았고 저희가 먹을 것들은 일단 줄 잡았고 라플비가 훨씬 더 편안하네요. 아까 M700보다 훨씬 낫네. 쉽지 않아? 이렇게만 봐도? 아니 애초에 로그 애들이 지금 반격을 안 하잖아. 이것만 봐도 딱 편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지금 속도 빠른 편이거든요. 뭐 보이냐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방송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안볼수 있는데 게임 하시는 분들 아마 보일 거예요. 하도 잡았고 하나가 안 보인다 지금. 라스트 하나가 지금 안 보이거든요. 살짝 들어가서 한번 봐야겠다. 여기 있다. 뛰어댕기죠. 야, 근데 니가 절로 가면 에반데? 좀더 잡을까요? 여기 나왔나 보네. 어딨지? 그러니까 잡은 것도 빨리 먹어야겠다. 저는 원래 한꺼번에 딱딱 잡은 다음에 먹으러 가거든요. 일단은 천천히 확인하면서 가볼게요. 가까이서 로그 만나는 것보다 멀리서 조금 보다가 만나는 게 훨씬 나아서.
근데 굳이 다 안 잡고 아까 잡은 것만 먹어도 되긴 하거든요? 애매해서? 이게 근접에서는 로그 잡는 거 최대한 안 잡는 게 낫단 말이죠? 왜냐면은 무리하다가 죽어요. 로그 애들이 좀 빡세서 좀 위험하기 때문에 최대한 안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이런 거 그냥 들어가는 거 겁내지 마세요. 보통 로그 애들이 있다고 하면은 어디 어디에 있냐면은 이런 쪽. 아까 오기 전에 여기 확인하시고 이쪽 라인 확인하시고 여기 벽 쪽 라인. 네, 뭐 중앙에 이런 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이런 데도 라인에서 막 나란히 있거든요. 근데 일단 이미 제가 셋 잡았으니까 그거는 뭐 고민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내부 안에 들어간 애는 굳이 안 잡아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욕심이라 천천히 보다 보면 또 나올라나?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 문 열렸네. 문 열렸다라는 건 저쪽 들어갔구만. 일단은 1창 쪽 중견총 먼저 들어가기 전에 잡아야 돼요. 여기 안 잡으면은 킬 각 보입니다. 맞죠? 이런 편해요. 반응이 없냐? 반응이 없다라는 건 저 뒤편에 있는 거 아니야? 뒤편에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뭔가 멀리 뛰었나 본데? 그냥 잡으면 좋긴 한데 괜히 무리해서 잡으러 가지 마세요. 그냥 잡은 것만 먹어. 어차피 중앙에 있는 거 또 먹어야 돼. 저희한테 먹을 게 지금 많아요. 많기 때문에 굳이 욕심부리지 마십시오. 일단은 4클래스 지금 있으니까 교복 버리고 이제 또 챙기고. 콩이 또 달달하죠? 비피탄이면 또 좋은 거니까. 그리고 반대편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일단은 안전하게 크게 뺍시다. 우리가 잡아야 될 거는 지금 더 있어요. 중앙 라인에도 지금 또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근접으로 어떻게든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로그 애들이 어려운 거지 멀리서 잡으면 쉬워요. 보통 이 정도 잡고 나가지 않냐고요? 원래라면은 지금 뉴비분들은 이것만 먹고 그냥 이 정도면 잘 많이 먹었으니까 이것만 먹고 나가죠. 근데 저는 지금 영상을 찍는 거라서 중앙 라인도 지금 또 먹으러 갈 거예요. 비피탄 먹었으면 솔직히 나갈 만해요. 근데 저는 비비탄이 남아돌아가지고 일부러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그 애들 3, 4마리만 먹어도 배부른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7마리 잡는 거라서 아까 한 마리 못 잡은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뭐 그래도 이 정도 잡는 거라 이렇게 하면은 경험치도 많이 먹어요. 옥상에 있는 애들 딱딱 잡고 중앙이랑 2창 라인에 있는 애들 딱딱 잡고 나가는 거라서. 어이구. 아,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이쪽 라인 좀 지레지대 있으니까 최대한 이쪽 이렇게 해가지고 이 풀숲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오시는 게 나아요. 생각보다 나 이거 지레 있다는 것도 까먹었네. 참고로 한 번까지는 봐주는데 두 번 밟으면 즉사입니다. 이거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중앙 라인에 지금 저렇게 멀뚱멀뚱 가만히 있죠? 이거 200m 맞추시고. 아, 짤 돌짤 됐짤. 이제 먹으러 가면 돼요. 쉽죠? 7탄과 배율과 소음기만 있으면 그냥 잡아먹을 수 있어요. 오케이? 대신에 몸통 맞추면은 살짝 좀 도망갈 수 있으니까 최대한 머리 쪽 위주로 잘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오실 때 여기 1창 라인 이것도 조심하시고. 갑자기 얘 중기관총 풀더니 더 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잡을게요. 이게 다른 애들한테도 도와주는 꼴이 되긴 되는데 제 안전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빠르게 먹고 나가겠습니다. 파츠만 가져갈까?
저는 파츠만 가져갈게요. 다른 거 뭐 굳이 총이 있... 아 애초에 가방이 있나 애들? 아 애들 가방 좋은 게 없네. 이건 조금 아쉽다. 가방 좋은 거 있었으면은 더 달달하게 가져가는데. 다 먹을 수가 있냐고요? 가방만 좀 더 큰 게 있었더라면은 좋은 걸 많이 먹었죠. 아, 총 많이 남는 게 조금 아쉽다. 가방 좀 더 큰 거 가져올 걸. 요즘 아쉽네. 아무튼 뭐 이 정도 많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뭐 이것만 먹어도 솔직히 개떡상이긴 한데 뭐 뚝배기랑 이런 게 안 나온 게 조금 아쉽긴 하다. 한 이 정도만 먹고 와도 기준품 같은 거는 못 먹어도 무장 같은 거는 먹을 수 있다라는 거. 나가도록 합시다. 1창도 털고 올까? 아니다, 그냥 이것만 먹고 나가자. 좀 보완하고 더 먹고 오라고요? 뭐 그래도 되긴 한데 제가 지금 그러기가 싫어가지고 지금 라플비 한 장 더 사기 싫어가지고. 이런 다음에 뭐 열차 먹고 나가도 되고 아니면은 이쪽 라인으로 가서 베스트 스토어 라인인가? 그쪽으로 나가도 되거든요. 뭐 이거 탈출하는 구간은 뭐 본인 편하신 대로 아무데나 갔다 가시면 됩니다. 진짜 이 루트에서 가장 안 좋은 게 아 진짜 귀중품 못 먹는 거? 이게 조금 아쉬워요. 왜냐면 귀중품 자리는 1창에 지금 많이 있어서. 체크포인트 없다고요? 아! 체크포인트 없네? 나 기차 탈출해야겠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저격바위 경쟁 세지 않냐고요? 그거 저격바위 경쟁력 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저격바위에서 저격하는 애들 많이 없어요. 한 다섯 번 돌리면 한 번 있나? 그 정도로 없어. 애들이 돌산에서 저격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안 가더라고. 요즘 맨날 다 전문 루트만 가가지고 오히려 돌산이 경쟁이 없어요. 이게 뉴비분들이 좀 그것도 있다? 돈 버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람들이 무장을 안 써. 그래가지고 무장이라도 파밍하는 법을 알려줘야 돼. 씨. 그래야 사람들이 좀 무장 그 티어가 좀 올라가지. 아니면 가만 그냥 계속 그냥 돈만 벌고 있다니까 가성비 런 해가지고.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나의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은 아니 어차피 진짜 6개월마다 한 번씩 쪼개야 되는데 이게 아시아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무조건 그냥 돈만 벌다 끝나. 어느 정도 무장하면은 내가 그냥 그런 이야기 했는데 맨날 경무장하면서 돈만 모으다 갑자기 쪼개야 된다니까. 근데 그게 난 너무 아깝다라는 거지. 돈 좀 쓰면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니까. 일단 로그 애들 다 헤드샷이죠. 그럼 네이스?